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글로벌 비즈니스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최옥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애터미 행사의 모든 시작과 끝은 사운드창으로 하는데요. 다 함께 사운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창 준비! 야. 사운드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땅을 경영한다. 이때 굳게 서며 영혼을 섬긴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회사 소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우리는 애터미입니다. 2009년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애터미는 2020년 글로벌 매출 1조 9천억 원 달성, 글로벌 회원 1,500만 명 돌파,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제1의 목표로 삼아 달려온 애터미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것. 애터미의 경쟁력은 유통의 본질에 있습니다. 애터미가 창업 이래 지금까지 실천해온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 철학은 건강식품, 뷰티, 리빙, 식품, 패션, 가전 등 애터미의 모든 제품에 담겨 있습니다. 누적 매출 1조 원 돌파, 6년 연속 동종업계 매출 1위를 기록 중인 해모힘, 6개국 국제특허를 비롯해 2020년에는 녹색 제품 기술 인증 및 신기능성 발굴을 위한 조속물 보호용 특허 등을 취득하며 건강기능식품의 독보적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출시 후 매년 1,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업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화장품이 된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한층 업그레이드된 소재와 기술로 재탄생한 또 하나의 명품 화장품 더 페임 역시 애터미의 제품 철학이 반영된 제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 미국 법인을 시작으로 아시아, 남미, 오세아니아, 유럽 등의 17개 법인을 오픈한 애터미는 전 세계 1,500만 회원이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애터미는 매년 꾸준한 수출 실적으로 2019년 1억 불 수출 탑을 수상, 2020년 누적 수출 6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2020년에는 전 세계 한국 소비재의 우수성을 알린 공적을 인정받아 브랜드 탑을 수상했습니다. 2020년 중국, 콜롬비아, 홍콩, 인도를 오픈했으며 향후 터키, 뉴질랜드, 영국, 브라질, 프랑스 등 5년 내 30개 법인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수급하여 애터미 글로벌 판매망을 통해 공급하는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GSGS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세미나를 운영하고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애터미의 성공 시스템은 애터미만의 차별화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차세대 유통방송국으로 시공간을 허물어 전 세계 회원들에게
애터미의 비전을 제시하는 월드 세미나. 비즈니스와 문화를 융합한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 증강 현실을 통한 제품 체험. 가상 투어 등의 확장 현실의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등. 애터미는 언택트 시대라는 파도를 타고 시간을 초월한 글로벌 성공 시스템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애터미는 합력사가 품질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납품 후 일주일 이내 현금 결제, 운영자금 무이자 지원, 공동의 품질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이를 통해 동반 성장의 선순환 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나눔은 기업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애터미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회사와 임직원, 합력사와 회원이 모두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나눔이 필요한 곳에 글로벌 법인이 하나 되어 모두의 행복을 그려나갑니다.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런 애터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비전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 비전 강의해 주실 박주영 본부장님은 한국에서 사업하고 계시면서 많은 나라의 파트너를 후원하고 계신 글로벌 리더이십니다. 아, 또 젊은 리더의 선두주자로 현재 로얄 리더스 클럽 멤버로 각국의 세미나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애터미의 비전과 본부장님께서 해오시던 사업 이야기 그리고 노하우를 말씀해 주실 박주영 본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오, 안녕하세요. 아, 사회 너무 잘 보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와, 우리 다음 이제 석세스 세미나 미래 사회자분이네요. 아, 별 말씀을요. 아, 안녕하세요. 박주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얼굴이 작게 나오죠? 그래도 잘 보이시죠? 얼굴 크게 할까요? 네. 크게. 네. 어, 네, 좀 커졌네요. 안녕하세요. 아, 네, 지금 100명이 그 맥스인 것 같아요. 지금 100명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지금 더 이상 안 올라가네요, 많이. 지금 나가면 또 100되고, 나가면 100되고. 아, 축하드립니다. 먼저 들어오신 사장님들 축하드립니다. 오! 나가면 이제 못 들어와요. 저도 마찬가지로 튕기면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박주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말을 잘 못해요. 뭐 영어를 더 잘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지 이제 약 9년? 네, 9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덕분에 그나마 이만큼 이제 한국말을 하는데 지금 얼굴을 보니까 이름들을 보니까 그냥 한국 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나라 중국, 태국 뭐 등등 여러 나라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나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부끄러워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대로 할까요? 오늘 비전 강의를 요청을 했는데 애터미에 대한 가치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미래 애터미 가치와 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지 등등 신규 회원분들도 여기 안에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지금 100명 지금 넘어와서 지금 못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분들도 계시고 초기 뭐 사업자분인데 신규분이기도 하고 부업자이기도 하고 해외에서 지금 힘들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등등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저것 그냥 짬뽕으로 모든 것들을 말씀해드리고 제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오케이? 예스? 굿? 오케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지금 지금 2013년도에 애터미를 저는 시작을 했어요. 애터미를 2013년도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애터미를 시작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애터미를 한 지 벌써, 약 7년, 만 7년이 이제 좀 넘어가네요. 애터미를 선택한 게, 저는 그 중에 가장, 좋은 선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 애터미에 대한 가치를 제가 느끼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은, 뭐를 원합니까? 뭐, 무슨 상황이, 꿈이 무엇입니까?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맞죠? 이런 질문 물어본 적도 있고, 그리고 그 질문을 내가 들었을 때 무슨 대답을 하세요? 진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이 뭐예요? 이렇게, 뭐, 애터미를 만나기 전, 뭐, 지금은 우리 워낙 꿈을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꿈이 뭐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상황마다 다 달라요. 맞죠?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등등 뭐 답은 다 다른데 결국에는 끝에는 무슨 답이 나오냐면 모든 분들이 무슨 답이 나오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뭐 부모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자식 맞죠? 내가 사랑하는 이웃 누구한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다 갖추고 나서는 누구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맞죠? 저는 이거를 언제 깨닫게 됐냐면 이제 아빠가 돼서 그거를 많이 깨닫게 됐어요. 저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이제 유치원생이 있는데 첫째 제가 완전 깐난 애기 때 안고 다니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첫째가 이때. 이게 첫째거든요. 제 첫째가 이때 한 6개월 됐었나? 6개월 판매사. 한 9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쯤 제가 9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이렇게 막 45일부터 제가 안고 다녔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한 30일 전에 우리 산하 국장님인데, 제 친구인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어제 그 40일 된 아이를 안아봤어요. 와, 진짜 40일 된 아이, 30일 된 아이 안기 힘들잖아요. 맞죠? 잘 못 안잖아요. 뭐, 주변에 일단 아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애기해야 되고, 그래서 안아보면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참, 과거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45일 된 우리 첫째 예담이를 안고 사업 시작했어요. 이 팔 하나에 딱 여기에 딱 걸쳐져요. 워낙 작으니까 아이가. 딱 여기 걸쳐주고 저는 마이크 들고 사업 설명하면서 일을 진행을 했어요. 많은 분들은 아이 때문에 뭐 일을 못한다. 그리고 어느 분들은 저처럼 뭐 아이 때문에 일을 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다양한 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왜 제가 그렇게 미친 행동을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미친 행동 아니에요? 45일 된 아이를 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단계에 빠져있는 20대 아빠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이 욕할까요? 칭찬할까요? 네? 욕해요. 네, 당연히 욕하죠. 미친놈 뭐하고 있냐고, 맞죠? 진짜 45일 된 아이를 안고 저는 미친 듯이 했어요. 그러면 그 결단을 하고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안 하고 있겠죠? 맞죠? 그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미친 듯이. 이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으면서 아이들의 아빠가 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니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매우 매우 많아요. 우리 부모님도 엄청 힘들게 사셨고 뭐 우리 부모님 시대에 비교하면 저는 완전 무슨 뭐 금수저죠.
우리 부모님은 three job, four job 기본적으로 하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지금 젊은 친구들 상황을 보니까 일단 뭐 구체적으로 천천히 설명할게요. 오늘 강의가 뭐 좀 길어져도 뭐 괜찮죠? 그냥 천천히 할게요. 4년 우리는 이제 잠시만요. 우리는 대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뭐 열심히 희생을 하고 일을 하잖아요. 맞죠? 좋은 직장은 돈 많이 버는 데예요. 맞죠? 좋은 직장이 뭐예요? 물어보면 이거 많이 주는데, 돈 많이 주는데. 맞죠? 이거 많이 안 주면 별로 안 좋은 직장이에요. 동의해요?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아직 그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안 되고 벌써 돈 많아요. 그래서 봉사하면서만 살아도 된대요. 뭐. 에이, 그런 분들 말고요. 맞죠? 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최고래요. 돈 많이 주는 직장. 그럼 돈 많이 주는 직장을 우리가 뭐 얻기 위해서는 기본 4년 대학은 가야 되고요. college, 맞죠? 그 다음에 2년 뭐 master's 석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년 사회 경험을 해야 돼요. 여기저기. 그러면 벌써 8년이에요. 맞죠? 8년. 자, 이 8년을 한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요. 남자애들. 뭐 한국 분들은 뭐 추가 2년 군대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 10년이에요. 맞죠? 그러면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월 소득이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상위 1% 빼고 진짜 1% 빼고는 거의 월급이 비슷해요. 무슨 뜻이에요? 일반 직장 다니는 친구 200만 원 약. 맞죠? 일반 직장 다니는 친구. 자, 이 친구는 뭐 석사도 있어요. 자, 한 친구는 학사도 없어요. 그냥 전문대 갔어요. 그런데 대신 공장에서 일해요. 맞죠? 그런데 이 친구도 200에서 300이에요. 그냥 몸만 더 피곤하죠. 야간 더 하고. 맞죠? 여기 있는 친구는 야간은 안 하고 일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좀 더 몸은 덜 피곤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몸이 좀 더 피곤한데 거의 비슷해요, 월급이. 맞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쿠팡 뛰고, 맞죠? 택배 뛰고, 뭐 등등 이렇게 새벽 일하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짜투리. 그런데 그분들도 200이에요. 동의해요? 아니에요?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다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학벌하고 상관없이. 자, 1%가 있어요. 1%는 그냥 월급의 차이도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냥 몸이 덜 피곤하냐, 스트레스를 덜 받냐, 더 받냐, 뭐 이런 차이. 그리고 돈을 더 번다 해도 뭐 얼마나 더 벌겠어요? 뭐 100% 더 벌어요? 100%, 200에 100%, 뭐 200% 더 번다 해도 얼마예요? 400만 원밖에 안 돼요. 큰 돈 아니에요. 다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현실을 어렸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혼자서 생활을 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왜요? 할 수 없으니까. 엄마가 집에 없으니까. 알아서 챙겨 먹고 학교 가고 뭐 등등. 미국에서는 만 16 미만이 혼자서 15, 16 밑에 집에 혼자 있으면 불법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맨날 숨어 있었어요. 학교 갔다가 숨어 있고 숙제하고 새벽에 엄마 오고 등등 이런 식으로 저는 생활을 했어요. 맞죠? Second generation 뭐 미국에서 저는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first generation은 대부분 뭐가 안 돼요? 영어가 안 돼요. First generation은. 맞죠? 그래서 노동을 많이 하세요. 미국에서.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 힘든 거하고 개인 사업 힘든 거하고 힘들게 열심히 하면 이분들보다는 돈도 벌더라고요. 200에서 400만 원보다는 더 벌어요. 한국에도 진짜 열심히 하면 뭐 500에서 800은 벌던데요. 과외만 좀 더 열심히 뭘로 해서 재능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한국에 와가지고 그 가해도 하고 저는 진짜 복 받았어요. 한국에도 초빙 교수로 와가지고
그리고 그 7, 8년 전부터도 뭐 시간당 7만 5천 원 받으면서 과외했어요. 저는 한 시간에 그 8년 전부터 7만 5천 원 받았는데 꽤 많이 받았죠. 애터미 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뭐 1000만 원 뭐 벌었어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그냥 매달 꾸준히 벌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기 전에도 저는 그렇게 돈 벌었어요. 저는 그냥 사진 찍으면서도 주말 시간당 뭐 결혼식 사진 등등 10년 전 그런 거 하면서 시간당 250불 벌었어요. 그러면 그게 약 한 30만 원이에요. 한 시간에. 그래서 주말에 3시간, 4시간 일해서 돈 벌었어요. 자, 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돈을 못 버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어요. 네, 이상한 말이죠. 돈을 못 버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돈을 벌기 싫은 사람으로 저는 인식한 사람이에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일자리 없대요. 그게 사실일까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일자리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자리 없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아이가 지금 분유값이 없고 기저귀값이 없는 아빠가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못 찾는다고 일 안 하는 아빠 미친 사람이에요. 그건 개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무슨 뜻이냐면 돈 벌고 싶으면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없다?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차이는 뭐냐면 내가 쪽팔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너 석사해가지고 지금 9일밖에 안 돼? 맞죠?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자기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고. 그건 개인 선택이야. 안 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어릴 때부터 겪어봤어요. 저는 엄마 따라다니면서 안 한 일 없어요. 다 해봤어요. 식당 뒤에 가서 설거지 당연히 해봤고 청소 당연히 해봤고 세탁소에서 당연히 옷 다리미질부터 빨래 돌리는 것부터 어렸을 때 말하는 거예요. 신발 광내는 거 다 해봤어요. 식당 뒤에 가서 닭가슴살, 다리살, 지방 뜯어내면서 치킨 테리야끼 준비하는 것부터 뭐 안 해본 거 없어요. 벼룩시장에서 물건 팔기 위해서 옥션에 가가지고 스토어리지 유닛에서 사가지고 주말에 그거를 들고 가서 팔면서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이라고 벌려고 땡 햇빛에 다 해봤어요. 자, 왜 다 해봤을까요? 우리 엄마가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여쭤보고 싶은 게,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냐고요. 진짜 진심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그게 진심이냐고요. 아니면 좀 쉽게 됐으면 좋겠다. 아유, 내가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결과를 보지 않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오늘 8시간 열심히 했는데 제품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실망하는 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망하는 사람은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무엇을, 무슨 가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신 분들은 그렇게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너무 라인 미팅처럼 지금 강의하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진행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45일 된 아이를 안으면서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저는 지금보다 한국말을 훨씬 더 못했어요. 지금 우리 아들이 2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수준도 안 되는 한국말로 저는
사업 진행을 했어요. 진짜 유치원 언어예요. 그런데 싸고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괜찮아요. 좋아요. 이런 말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설득이에요. 그냥 설득. 뭐요? 써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해야 되는 가치를 어디에서 느꼈는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이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능력 안에서 나는 노력을 통해서 성공을 해내야 돼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능력이 있겠죠? 뭐 그 재능이 있겠죠? 자, 없으면 그거를 내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은 내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아니, 내 능력과 상관이 너무 많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시험 준비하시는 우리 공무원 친구들, 왜 공무원이 안 돼요? 시험을 패스 못하니까요. 공무원 시험이 너무 힘들어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도 통과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누구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탓해요? 나라 탓해요? 자기 탓해야죠. 자기가 못했는데. 아니에요?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할 수 없어요. 누구 불만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했을 때 사장님은 자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돈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사업들은 유튜브 하고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분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자. 맞죠?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를 자기가 몸이 좋아요. 그리고 뭐 엄마인데 아이 둘인데 몸이 막 건강해가지고 요가도 하는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팔로워들도 많고 조회수도 많고 구독자도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세요? 그 사람은 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란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 방에 100명이 있는데 우리는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그러면. 왜 애터미는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라고 외치고 있냐고요.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박한길 회장님의 동영상을 보고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채널 애터미 이런 거 당연히 없었죠. 그냥 박한길 회장님의 동영상을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회장님이 하얀 머리, 맞죠? 지금처럼 멋진 그 모자 쓰고 이런 강의 말고요. 그 옛날 강의. 그거를 듣고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노트북을 들고 와이프한테 가서 이 사업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자, 왜 눈물을 흘렸냐면 확신했어요. 뭐를 확신했어요?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저는 100%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던 상관이 없다. 구조 자체가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네, 애터미가. 그래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무슨 눈물? 감사의 눈물과 와, 이제 나 대박 났네. 이런 눈물이에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는. 그런 로또 이길 때 눈물 나요, 안 나요? 저 몰라요. 로또 안 이겨봤어요. 그런데 제가 로또 이기면 눈물 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 make a million 이런 거 뭐 1조 이겼대요. 어우,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 날 것 같아요. 왜요? 그 1조가 내게 된 게 확신이 드니까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야 아니야? 뭐야 이거? 이렇게 확신 없는 사람 눈물 날까요 안 날까요? 눈물 안 나요. 자, 저 왜 눈물 났어요? 저 100% 성공할 거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로또 이긴 그 느낌하고 저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리더스 클럽 들어갔을 때 무슨 느낌이었어요? 뭐 로열 클럽 들어갔을 때 무슨 느낌이었어요? 저는 느낌 없어요. 당연히 돼야 되는데. 진짜 이거 교만하게 말하려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나이 내년에 한 살 더 드시 뭐 한 살 더 먹잖아요. 아니에요? 뭐 내년에 예를 들어서 마흔 되면 막 감동이 들어요? 우와 나 마흔 됐네. 그냥 아니지 않아요? 그냥 어차피 당연히 나 한 살 더 먹는 거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터미 하면 당연히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하면. 성공을 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애터미에서는. 그냥 성공을 언제 하는 차이밖에 없어요. 나는 애터미를 하면 성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제대로 한다면. 그냥 원리 자체가 그래요. 설명해 드릴게요. 애터미란 도구는 왜 기가 막히냐면 일단 우리가 말하는 개보도 때문에 기가 막힌 거고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바이너리 시스템이에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바이너리는 1, 2 두 줄 마케팅이에요. 맞죠? 나로부터 한 줄 이렇게 내려가고 두 줄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쭉 이렇게 시장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장은 그냥 내가 등록을 하고 내가 소비자가 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냥 하나의 라인이에요. 애터미 제품은 회원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맞죠? 자, 두 번째 줄은 뭐예요? 여기에서 이제 돈이 나오는 줄이라고 이제 좌우를 보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돈을 줘요. 자, 저는 애터미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한 달, 두 달, 3개월 73,300원밖에 못 벌었어요. 수당을 한 번 받았어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나 무조건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제가 3개월 동안 일을 하고 첫 번째 수당을 2013년 2월에 받았다고요. 그리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하는 말을 좀 소화시켜 보세요. 동영상을 봤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5만 사람들을 다 가입시키면서 애터미를 알리고 있었는데 한 달이 됐는데도 수당이 안 들어오고 두 달이 됐는데도 수당이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에 73,300원이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 돈을 받고 끝났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계속 들어올 거야. 왜 그럴까요? 전 소비자 만들었어요. 하나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계속 쓸 사람들을 저는 소비자층 만들면서 일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사장님들한테 알리고. 그럼 보세요. 박주영이라는 사람은 진짜 제품을 못 팔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세 분을 가입을 했어요. 저는 제품을 못 파는 사람인데 이분,
이분은 제품을 진짜 잘 팔아요. 그러면 이분이 올리는 매출의 100%가 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또 중국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중국말을 잘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인맥을 달아가지고 중국 산하가 생겨요. 그 중국팀이 하는 모든 게 100%가 제게 된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불공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시험치러 가보세요. 아니면 공무원 시험치러 가보세요. 주변에 예를 들어서 답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봐도 돼요? 안 돼요? 저 1번 뭐예요? 그러면 쫓겨나요. 내 능력으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그 기억하는 만큼 시험 결과가 나오는 그게 내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계보도 보세요. 내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내 능력 아니에요, 이거. 다른 사람의 능력을 내가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심합력이란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해야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박인 거예요. 이래서 제가 성공한 거예요. 제가 잘해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아하는 사람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성공의 8단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공의 8단계. 성공의 8단계 아시고, 자, 보상 플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보상 플랜. 자, 보상 플랜 외웠다고 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성공의 8단계 외웠다고 성공하세요? 성공 못해요. 좋은 사람이 돼야지 애터미에서는 성공해요. 이 논리를 몰라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일을 진행을 하고 싶어 해야 돼요. 자, 그 비밀을 오늘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진짜 일 잘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성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무한 단계로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우리는 무한 단계 때문에 돈을 버는데 사장님 회사는 단계가 없어요. 그냥 계속 나하고 끊겨요. 그러면 성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개인이라 해도 사장님 혼자서는 절대 성공 못해요. 있을 수 없어요. It's impossible.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칫솔 하나 쓰는 사람도 중요해요. 자, 성공의 8단계를 외우고 보상 플랜을 외웠는데도 당연히 일을 안 하고 일을 했는데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는 계속 쫓는 사람이라면 내가 문제인 거예요. 판매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뭐를 즐기라 그래요? 거절을 즐기래요. 거절. 맞죠? 노를 내가 많이 모을수록 나는 성공한다. 맞죠? 왜 확률적으로 뭐 노를 내가 10개 받으면 뭐 그 중에 뭐 한 명은 예스가 된다. 그러면 나는 노를 많이 받을수록 예스를 채우는 거다. 맞죠? 그런 논리가 있어요. 자, 리더가 되고 싶으면 뭐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판매자 되고 싶으면 우리는 거절을 즐겨야 되고, 리더가 되고 싶으면 억울함을 즐겨야 돼요. 억울함을 못 즐겨서 진행이 안 돼요. 그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다 알고 싶은 사람이요. 내 잘못 아니었다고.
예탄, 예탄. 아니야, 나 때문에 아니야. 난 잘했어. 애터미에서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앞에서 뭐라 그래요? 회장님은?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뒤에서는 돈세라 그래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회장님 가게 못 들어봤어요? 손 바닥하고 손 등이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된다고 말해요. 그건 사람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혜로운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만 뭐를 다 한다? 속에 있는 말 다 한다. 아니에요? 고객이 오늘 너무 못생겼어요. 상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해요. 아, 사장님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오늘? 그러면 오늘 물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사장님 거짓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제품이 안 나갈까요? 네,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말 다 하지 말란 뜻이에요. 자, 파트너한테도 그러면 속에 있는 말 다 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스폰서한테도 속에 있는 말 다 해야 되겠어요? 자,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스폰서한테 굳이 왜 다 말해요? 스폰서도 피곤해요, 다 듣는 거. 다 어른인데. 알아서 좀 소화시키세요. 자, 스폰서님들 위해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걸 왜 말씀해 드리냐면 너무 많은 리더분들은 교육을 너무 잘 받았어요. 다 손들었잖아요. 성공의 8단계 다 안다고. 맞죠? 보상 플랜 다 안다고. 다 교육을 너무 잘 받았어요. 그런데 왜 산화가 안 크냐고요.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전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당연히 우리 리더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애터미는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거예요.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내 파트너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파트너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는 파트너를 괴롭혀야 돼요. 그러면 파트너는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괴롭힘을 당하기 위해서 계속 나의 뭐요? 매일 목표를 공유해야 돼요. 자, 이 동그라미가 안 이루어지면 힘들어요. 벌써 우리 첫째 2학년인데 아빠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한대요. 네? 제가 우리 아들이 며칠 전에 강아지를 보고 너무 강아지가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사주래요. 그래서 제가 언제 사준다 그랬냐면, 얘담아, 강아지란 거는 누군가는 돌봐줘야 되는 동물이야. 혼자서 못해. 누가 밥 줘야 되고 똥도 뭐 그냥 변기에 싸서 혼자서 똥을 내리는 게 아니고 누가 그 똥 싼 거를 주워줘서 치워줘야 되고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물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네가 그 동물을 돌봐줄 수 있을 때 아빠 사줄게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당연히 뭐라 그래요? 할 수 있대요. 밥도 주고 똥도 치워주고 씻겨줄 수 있대요 자기가. 그래서 저는 너무 솔직하니까 말했어요. 얘담아 너 오늘 숙제했어 안 했어? 안 했대요. 그러면 네 숙제해야 되는 거 너 알아 몰라? 안 돼요. 그런데 왜 아빠한테 너한테 지금 숙제하라고 말하게 만들어? 그러면 너는 밥 줄 수 있겠어 못 주겠어? 그러니까 또 말을 못 주겠대요. 그러니까 안 사주기로 했어요. 스스로 그렇게 깨달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자기도 맞대. 그러면 할 수 있을 때. 자, 그런데
이 습관이란 게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안 돼요. 맞죠? 저는 이런 거를 많이 들어봤어요. 처음에 애터미 시작했을 때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리고 뭐 생긴 것도 좀 동안같이 생겼죠. 그런데 어리게 보인다고 엄청 욕어도 먹었어요. 저도. 맞죠? 어린 게 누구한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막 스폰서인데 파트너가 엄마 아빠 나이보다 더 많아요. 맞죠? 그러면 처음에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겠어요? 지금도 좀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막 강하게 말하고 있으면 미안해요. 나이 이 어린 게 뭐 이상한 말하고 있네. 안 그러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습관과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알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이 많은데 아직까지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성공하고 싶으면 애터미 안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다 해야 돼요. 성공이 늦는 사람은 계속 다른 사람 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 시키기 바빠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 계보도가 내려가는 것도 파트너가 계보도 내려가게 해야 돼요. 내가 계보도 내려가게 해야 돼요. 잘 생각해요. 이게 누구 사업이에요? 내 사업이에요. 저는 아직도 계보도 제가 내려가게 해요. 매일 사람들 저는 가입시켜요. 지금도 해외에 있는 능력 없는 파트너들 맞춰주고 있어요, 제가. 무슨 뜻이냐면 그거를 바라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하는 사람은 하고 못하는 사람은 평생 못해요. 맞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를 그 포인트를 새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를 위해서 애터미 하고 있어요. 맞죠? 사장님은 누구를 위해서 애터미예요? 본인 위해서 아니에요? 아니시란 분은 곧 간둘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남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겠죠. 맞죠? 그런 식으로 이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 미래의 성공을 누구한테 넘기면 안 되잖아요. 맞죠? 나의 미래를 나한테 맡겨야지 누구한테 맡겨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지혜롭게 애터미란 도구가 왜 되냐면 미래 유통을 벌써 지금 우리는 잡았어요. 자, 무슨 뜻이에요? 코로나가 지금 1년이 넘게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매출, 온라인 사업 대박 났어요. 일반 유통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조금씩 뭐 풀리지만. 왜요? 월세부터 사람들이 비대면 못 들어오고 뭐 등등. 그런데 온라인으로는 모든 제품들이 나가고 지금 애터미 제품들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제가 계보도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무료라는 단어를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무료 가입.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꼬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회사도 무료 가입이라고, 우리 회사도 돈 없이 시작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맞죠? 그런데 99% 거짓말이에요. 사업 시작하는 순간 유지비가 있어요. 유지비라는 게 월 얼마를 내야 되는 비용이 있다고요. 사업자 비용이든 웹사이트 비용이든 제품을 오토십을 하든 등등의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진짜로 만 PV로 임페리어 갈 수 있어요. 보상 플랜 아세요? 만 PV로 어떻게 만 PV로 임페리어 돼요? 개인 PB 240만 PB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 PB로 갈 수 있어요. 자, 만 PB가 뭐예요? 그냥 내가 필요하는 제품만 쓰는 거예요.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보도, 아니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상 플랜 보세요. 그러면 전 매출 개인 PB가 예를 들어서 30이면 60 그 전 달에 했으면 나는 30으로 인정이 돼요. 개인 PB. 그 전달에 140이었으면 나는 에이전트 170으로 인정이 돼요. 알고 계셔요? 이런 식으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자본이 없어도. 그러면 뭐만 하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사람만 키워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소비자 만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도에 있는 회원 예를 들어서 제가 있어요. 인도 회원 뭐 사람은 많이 가입시키고 막 매출은 올라오는데 자기 PB 올릴 돈이 없대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산하에 있는 그 매출이 나의 다음 달에 이제 개인 PB로 그게 바뀌어져요. 이런 회사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업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업 자체가 이 세상에 없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치약, 칫솔, 샴푸 뭐 이런 거밖에 내가 안 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애터미를 알리고 있는 그 이유로서, 그리고 그분들이 그 정보를 듣고 좋고 싸니까 언제든 내가 환불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이 제품을 쓰는데도 나는 돈을 벌 수 있대요. 지금 제가 말씀해드린 거 소화시켜 보세요. 생각해봐요. 개인 사업하신 분들, 이거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사기처럼 안 들려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사업하신 분들은 100% 이게 공감이 될 거예요. 어떻게 내가 투자가 없는데 돈을 벌어? 고객 만드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무슨 사업이든. 맞죠? 식당을 했는데 고객을 안 만들겠대요. 그건 말이 되는 거예요? 고객을 내가 관리를 안 하겠대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런 거 말고 시작도 하기 전에 빚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돈을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했으니까 빚이 아니다. 그것도 이상한 말이에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희생을 얼마나 하셨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은행한테 빚만 없는 것뿐이지 내 인생 빚이에요, 그거는. 여태까지 내가 살면서 모았던 돈이 빚이죠.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안 아까운 돈이 세상에 없어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대출 받아가지고 부도 처리나 하라 그래요. 바보 같은 사람이 내가 목돈 다 모은 걸로 하지. 그건 바보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빚은 나쁘다라고 우리는 이상한 개념을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우리 같은 젊은 친구들 뭐라 그래요? 왕창 빚 땡겨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안 되면 그냥 부도 처리하고 7년 동안 숨어서 살다가 돌아가라고 그래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저 부도 처리도 해봤어요. 우리 부모님 부도 처리 다 잘 해드렸어요. 저 안 해본 거 없어요, 진짜. 닭도 키워보고 농사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애터미보다 더 쉬운 일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진심이에요, 이거는. 애터미 너무 쉬워요. 손 들어보세요. 양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주변에 양치하는 사람 아시는 분. 그러면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애터미 안 쓸 사람이 0, 0%예요. 칫솔이 990원밖에 안 되고 치약이 3,000원도 안 되는데 누가 안 써요? 썼는데 싫대요. 그러면 반품하세요. 환불하세요. 뭔 부담이에요. 사장님이 그거 부담 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회사한테 던져요. 고객 만드는 거 너무 쉬워요. 사장님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 쇼핑몰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칫솔 쇼핑몰 하신다고. 칫솔 받아야 돼요? 그러면 쌓여져 있을 거예요. 고객한테 사장님이 택배 보내야 돼요. 고객님 불만이 뭐 들어와요. CS 사장님이 해드려야 돼요. 반품 처리 사장님이 해드려야 돼요. 와, 상상해도 머리 아프죠.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그 머리 아픈 일 다 빼고 소비자만 만들면 회사에서 다 해줘요. 지금 입 찢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사장님 지금 칫솔 공장 대표된 거예요. 아무 부담 없이 샴푸 지금 회사 대표된 거예요. 아무 부담 없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칫솔 공장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 많아요. 지금 내가 돌리고 있는 이 물건 누가 사줄 거지? 어디에 팔아야 되지? 자, 그러면 공장이 아니고 납품회사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또 공장한테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사야지만 내가 지금 가격을 맞출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공장한테 칫솔 하나 산다고 990원 맞춰줄 것 같아요?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사장님이 칫솔을 1년에 하나 팔아도 그래도 990원에 드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애터미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면 내 일상 안에 그냥 애터미 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싸고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소비자 다 만들어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좀 물어봐요. 옆에 있는 사람들. 양치하세요? 그게 더 웃기잖아요. 그거 물어보는 게. 양치하세요 물어보면 웃어요. 아니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러면 제가 웃으면 돼요. 둘 중에 한 명만 웃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스브레이커가 된 거예요. 맞죠? 그냥 양치하세요? 어, 왜요? 뭐 꼈어요? 뭐, 아, 그게 아니고. 진짜 애터미 칫솔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아, 이런 말을 왜 못해요? 전 진짜 미친 듯이 싸고 좋아요 써보세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언제까지 가야 된다? 제발 오지 마세요까지 가야 된다. 전 이렇게 말해요. 파트너들한테. 끈질기게 가라고. 그래서 제 파트너분이 저를 초대를 했어요. 새로운 소비자를 만드는데 자기가 한 번 가고 소개했는데 거절했대요. 오지 말라고. 그래서 또 갔대요. 자기한테 소리 질렀대요. 오지 말라고. 그래서 또 갔대요. 소금 던졌대요. 오지 말라고. 그 다음에 저를 네 번째로 초대를 한 거예요. 저를 그렇게 소금 던진 집에
초대를 했다고요. 저한테 리크루팅 해주라고. 얼마나 말 잘 들어요. 그래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죠. 가야죠. 과거하면서 갔습니다. 처음 봤어요. 울면서 오지 말라 그러는 사람. 그때까지 가야 된다고요. 에? 울린 적 있어요? 없어요? 고객 오지 말라고. 그러면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 다음에 눈물이에요. 알겠습니까? 화내는 거 그거는 기본이고 눈물 흘릴 때 그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 이때쯤 사장님 놔줘야 되겠다. 그런데 칫솔 치약은 무조건 쓰셔야 돼요. 그리고 또 가야 돼요. 이렇게 일해야죠. 응? 우리 국장님들 지금 재밌어 하시는 것 같은데 진심이에요. 저 그렇게 했어요. 일. 그러니까 울 때까지 나는 안 찾아가 봤다. 그러면 잘못하신 거예요. 울 때까지 가야 돼요. 어차피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할 사람은 그냥 나는 항상 웃고 가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못 간 사람은 사장님이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안 간 거예요.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울릴 수 있을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무한 단계의 가치를 그때 볼 수 있는 거예요. 무한 단계라는 게 그냥 주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무한 단계라는 거를 내가 혜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한 단계의 혜택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나는 무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한 노력은 뭐예요? 그냥 싸고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너무 좋아요.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는 그냥 초대하는 거예요. 들으러 가보자. 안 간대요. 그러면 앉아서 동영상 틀어주면 돼요. 안 간대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그냥 뭐예요? 컴퓨터 들고 그 사람하고 같이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사업자 강의라서 죄송합니다. 신입분들. 그런데 싸고 좋은 이유 하나로 회장님이 이 회사 살린 거예요. 아무리 70% 주겠습니다 해도 제품이 안 싸고 안 좋으면 70% 매출이 어디서 나올 건데요. 아무도 안 사는데. 이해되셨죠? 싸고 좋으니까 애터미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매출 거의 2조를 했거든요. 우리 잠시만요. 이거 2조를 지금 이게 우리 네, 1조 9천억 했어요. 보이나요? 대박이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매출이에요. 해외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2조의 35%를 받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보상 플랜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35%에 대한 70대 30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가 30%를 먹는다. 맞죠? 그 35%에 대한 거를 70대 30, 30은 회사가 그거를 먹고 그 돈으로 뭐 그 회사가 세미나 돌리고 막 이런 거를 한다. 그거 거짓이에요. 그거 잘못된 정보예요. 그거 아예 모르는 소리예요. 어떻게 그 돈이 나눠지냐면 일단 법적으로 35% 이상 줄 수 없어요. 그거는 법이에요. 자, 거기 안에서 우리 회사는 최대한 모든 것들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20%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센터피 6%, 그 다음에 나머지 다 후원수당하고 그리고 승급했을 때 승급 프로모션 있잖아요. 돈 거기에 다 나눠져요. 3월달 기준만 해도 거의 90%가 나갔어요. 후원수당으로.
어마어마한 그 나머지 말하는 거예요. 그거 빼고 그만큼이 그게 나간다고요. 이런 회사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거 사장님은 0%의 위험 부담을 안고 돈만 벌 수 있는 구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애터미 있는 400가지, 500가지 제품 하나라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가질 거예요. 맞죠? 우리 애터미 뭐 물을 판매를 하던, 뭐 강아지 밥을 판매를 하던, 뭐 뭐를 판매를 하던 그분은 스트레스예요. 공장 돌리는 거 빚이에요. 매달 물건 나가야 돼요. 애터미에서 자기 물건 안 팔아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애터미 돈 안 된다, 돈 안 된다. 그거 이상한 말이에요. 사장님은 위험 부담 0%를 안고 자본 0으로 그 모든 혜택을 지금 보면서 그 대표들이 지금 납품하고 있는 이 제품을 사장님은 똑같이 납품할 수 있고 전 세계에 지금 나의 뭐요? 지사 하나 세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안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터미 같은 기회 전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에서 한국도 뭐 돈 조금 받았는데 미국에서 이제 또 뭐 그 코로나 때문에 돈을 주잖아요. 국민들한테. 아시죠? 그 돈 가지고 지금 논란 막 뉴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다 뭐 사요? 주식 사고 있어요. 맞죠? 설명해 드릴게요. 주식은 내가 산다고 그 가격의 가치를 올리고 내리는 게 아니에요. 맞죠? 내 노력이 안 들어가 있다고요. 내 능력이 안 들어가 있어요. 맞죠? 그거는 그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 경영하시는 분들이. 나는 그냥 참여하는 거고. 애터미는 뭐를 하는 거냐면 회사를 같이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권위사항이 있으면 회사한테 말하고 회사도 우리 목소리 들어주고 등등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회원분들이 승급을 하고 직급을 올라가면서 회사와 임원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예요. 이번에 우리 직원분들 교육 듣는 거를 봤어요. 애터미 직원분들. 자기평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대단해요. 이렇게 평가하래요. 회원분이 당신을 한 달 동안 고용을 했는데 다음 달에도 고용할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음 달에도 사장님 그 직원 고용할 마음 그 회원이 없다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회사예요. 그러면 그 같은 논리를 우리 산하에 적용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사장님 파트너가 사장님한테 한 달 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다음 달에도 또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사장님이 맞냐고요. 아니라면 사장님 잘못하고 있다고요. 물론 이상한 이성형 박사님이 말하는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제외하고, 맞죠? 제외하고 한 명만 나한테 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업을 5년째 하고 있는데 모든 파트너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서 떠났다. 그러면 사장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회사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벌써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요. 해외에 벌써 우리는 이렇게 많이 나가 있어요. 맞죠? 5월 말 6월에 영국 열리고 터키 열리고 EU 나라 전체 열려요. 아시죠? 27개 나라 EU 영국 열리면서 다 열려요. 다 수당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중국 열리면서 어느 분들 팍팍 성장한 것처럼 이제 영국 열리면서 또 그런 똑같은 속도 나는 분들이 이제 또 생길 거예요. 이번에 승급하시는 분, 우리 러시아에서 크라운 클럽 들어가신 분, 와 대단하지 않아요? 전 그게 애터미 비전이라고 봐요. 사업하신 지 3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게 애터미의 비전이라고요. 지금 절대 안 늦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답이 있을까요? 답 없어요. 그냥 꾸준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제가 강의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말씀해 드렸잖아요. 애터미 안에서는 성공 안 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시작하면 다 성공을 한다고요. 시간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공을 못하고 있다는 뜻은 내가 뭐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요.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좀 저는 애터미를 해보니까 바보, 똑똑한 바보가 되면 성공해요. 똑똑한 바보가 무엇일까요? 바보인 척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일 지혜로운 제 스폰서님 분 한 분 계시는 김현숙 총단장님이 계셔요. 이분한테 진짜 지혜로운 팁을 한번 얻어봤어요. 저한테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제가 상담을 통해서 느낀 걸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상담을 했어요. 제 파트너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질문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장님 생각에는 무엇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예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질문과 아무 상관없는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뭐 그냥 그러냐고 대부분 넘어가잖아요. 맞죠? 전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또 물어봤어요. 똑같은 질문을 또 물어봤어요. 아니 단장님 그게 아니고요. 전 그렇게 잘랐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또 설명해드렸어요. 또 아예 엉뚱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자르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단장님. 그게 아니고 이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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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이 상황에서 누가 맞아요? 또 물어봤어요. 또 엉뚱한 말해요. 와, 그래서 배웠어요. 아, 일부러 대답을 안 하시네. 그게 지혜예요. 이 일을 하면서. 똑똑한 바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을 모르셔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답을 모르겠어요. 분명히 단장님이 그 대답을 하면 그냥 좋지 않은 영향이 오히려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다른 답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보 같은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그거를 그때 배웠어요. 아, 지혜로운 사람은 물어보는 질문도 대답 안 해주네.
이런 식으로 이 일을 하면서 사장님이 진행을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애터미는 벌써 우리한테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제품도 이렇게 많고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회사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 주고 있고 최고 좋은 온라인 무대를 지금 만들어 주고 있고 우리 직원분들도 최대한 교육, 진짜 고객들을 위한 교육을 받으면서 이 회사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회원분들, 아니 우리 직원분들, 우리 회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고 말을 한 이유가 제품과 보상 플랜 때문이고 그리고 박항길 회장님의 경영 마인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감사하게도 회장님 가까이 몇 년 동안 지금 있어요. 저는 드리밍 재단의 국제교류 실장으로도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주 회장님 뵈는 것 같아요. 매주 진짜 많이 봬요. 그런데 지금 몇 년째 뵈는데 그렇게 변함없고 성함대로 한길 같은 사람 처음 만나보는 것 같아요. 진짜 변함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오직 예수님.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좋은 거 가르쳐요. 뭐 이상한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라.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올바르게 진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거를 옆에서 봤어요. 원래는 사람을 더 알아갈수록 실망을 하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맞죠? 연애할 때 제일 좋죠? 아니에요? 연애를 하신 지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요? 연애할 때가 제일 좋죠? 왜 제일 좋아요, 연애할 때? 서로 맞춰주잖아요. 서로 척하잖아요. 맞죠? 상대가 요구하는 상황 다 들어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와이프는 파스타 좋아하는데 나는 파스타 싫어해요. 그런데도 파스타 좋아하는 척 해줘요, 안 해줘요? 처음부터 파스타 싫어하면서 막 나는 된장만 좋아한다 그러면 데이트 안 해요, 사장님하고. 맞죠? 그거는 뒤늦게 그 현실이 나와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변했다. 당신은 변했다. 이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 말 하세요? 듣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맞죠? 연애할 때하고 결혼할 때하고 너무 사람이 달라졌다. 자, 사람을 저는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뭐를 속일 수 없냐면 시간. 시간이 모든 진실을 밝혀요. 자, 애터미를 하면서 파트너가 생겼는데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뭐요? 너무 척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 아니면.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알리면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세요? 저는 나리 본부장님하고 사귈 때 많이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자, 많이 싸웠을 것 같다. 이렇게 해보세요. 많이 안 싸웠을 것 같다.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봅시다. 나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같이
최악의 남자친구 만난 거 처음이래요. 저 아무것도 안 맞춰줬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최악이 이래요. 다른 남자친구들은 너무 자기한테 잘해줬대요.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너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나의 모습 그대로 나는 보여준다고. 나는 너를 속이고 싶은 마음 없다고. 이 모습 이대로 나는 평생 갈 거니까 서로 속일 필요 없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많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지금 아예 안 싸워요. 싸울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반대가 더 안 좋지 않아요? 처음에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맞죠?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선택했으면 사기당한 건 아니잖아요, 나리보 부장님. 맞죠? 뭘 선택한지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선택해줬어요. 너무 감사하게. 네? 그러면 사장님들도 일을 하면서 당연히 못된 사람은 되면 안 되죠. 나의 노력을 최대한 하는 거를 보여주세요, 파트너분들한테. 성격 안 좋고 능력 없는 사람은 내 노력 보여주는 게 답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파트너가 같이 후원해 주세요. 와주세요. 로 컨택 해주세요. 같이. 그러면 저는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 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냥 가서 못하는 모습 그대로 그냥 보여줘요. 그러면 자기가 판단해요. 이 사람 데리고 오면 안 되겠네. 본인이 판단하게 하라고요. 왜 미리 그거를 막 못한, 그러면 그게 공감이 안 돼요. 그 사람한테는 오히려 일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 해도. 맞아요? 아니에요? 그게 지혜예요. 다른 거 못해요? 계속 미안하다 그러고 노력해요, 그러면. 그게 다, 정상인 사람은 다른 상대방이 못하는 부분을 노력하는 거 보면서도 욕 안 해요. 못하는 거를 노력하는 거를 보는데도 욕하는 사람은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게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은 우리 이현수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해드리고 그 산하를 위해서 제가 이 뭐 미팅을 했는데 제가 내용을 안 바꿨어요. 100명이 들어왔는데도. 이런 식으로 그냥 이 가치 있는, 그러니까 이 강의가 뭐 아무리 한 시간이라 해도 1초의 감동을 위해서 우리는 강의를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 한 시간 물량을 외워요? 그냥 그 중에 하나만 사장님한테 꽂혔다면 그거를 가지고 또 힘을 내서 또 다음 강의 때까지 그냥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힘든 상황 당연히 있죠. 맞죠? 뭐 이상한 사람 당연히 많이 만나봤죠. 뭐 제가 다른 사람한테 그 이상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고요. 맞죠? 그런데 애터미란 거는 나만 포기 안 하면 성공해요. 내 파트너 포기해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그냥 하면 되지. 스폰서 포기해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나만 하면 되지. 내가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애터미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에요. 그거를 힘들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됐다. 누구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나의 꿈을 위해서 나는 해야 된다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오신 사장님들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애터미란 도구가 맞는 도구예요. 차근차근 매일 목표를 이루면서 한 달 목표가 되면서 판매사가 되면서 오토 판매사가 되면서
팀장이 되고 오토 팀장이 되고 등등 나는 이제 리더스 클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천만 원, 한 달에 2천만 원, 한 달에 3천만 원이 들어오는 게 점점 나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큰 돈이 된다고요. 왜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애터미 사업도 당연히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또 미래에 부동산도 살 수 있고 주식도 살 수 있고 어마어마한 자본을 만들 수 있다고요. 전 그래서 애터미를 시작했어요. 저는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장님들도 뭐 애터미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아니요. 사장님 미래의 그 꿈,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애터미가 하나의 도구예요. 좋은 도구를 우리는 만난 거예요. 인생 살면서 어느 분들은 애터미 전에 또 다른 좋은 도구를 만났고 그 좋은 도구가 이제 타이밍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터미를 만난 거고 이게 지금 내 인생에 내 타이밍에 맞는 거고 이거를 꾸준히 이제 사장님들을 하면서 일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의 무슨 뭐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강의 안에서 오늘 뭐 기억에 남는 거 뭐 하나만 있다면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당연히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2번 좋은 사람 되세요. 재밌게 하세요 일을. 네? 재밌게 하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재밌게 하면서 붙어 있어요. 돈이 안 돼도 붙어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왜 가요? 교회 가면 돈 줘요? 돈 내야 되는데? 왜 교회 가요, 그러면? 봉사하러 왜 가요? 봉사하러 가면 봉사인데? 내 시간을 주고, 내 능력을 투자하고, 노동을 하는데 왜 봉사하러 가요? 돈도 안 주는데? 그 문화를 못 만드시면 힘들어요. 애터미도 내 산하는 돈 안 돼도 오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화를 사장님들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박주영 본부장님 너무나 감사드려요. 사실 우리 영 리더 우리 박주영 본부장님 비전 강의 들었는데요. 너무 바쁘세요. 초청하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인데 어렵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 또 스토리를 들으면서 많은 힘을 얻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많은 위로도 받았고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사업에 도전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함께 공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손 흔들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많이 들어오셔서 사실 손흔들이 잘 안 보여요. 네. 홍정숙 국장님 손 들었습니다. 네, 홍정숙 국장님.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네, 센터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박주영 본부장님의 지금 강의에서 저도 역시 이민 가정에서 저 아들을 박주영 본부장님처럼 숨어서 학교에 갔다 오면 한 2시 반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들도 픽업도 못하고 옛날 그 시절에 미국은 13살? 네, 13살이 안 되면 혼자 집에 있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두고 옛날에 세탁소 했던 그런 생각이 더 나서 좀 울적하기도 했어요. 근데 정말 저는 이제 애터미 만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한 23년 동안 생활하다가 지금 한국에 온 지 5년 됐고요. 여기에서 한국에서 이제 애터미 하면서 정말 즐겁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박지영 본부장님이 그냥 노력하는 거 보여줘라. 그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공은 당연히 나에게 따라온다. 네,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모든 파트너분들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포기하지 말고 네, 모두 성공하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파트너가 처음에 100명이 넘어가지고 지금 꼭 들어야 할 분이 못 들어서 너무 속상한데 본부장님, 김희석 본부장님 혹시 녹화하셨죠? 좀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수진 국장님 아까 손 흔들 오셨다고 봤습니다. 네, 스피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치 주,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오늘 그냥 고맙다고 지금 말씀하고 싶어요. 그냥 미국에서 제가 시작할 때 저기 박주영 저기 본부장님 얘기만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영어 거니까 한국말도 부족해갖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또 이렇게 뵈고 오늘 말씀이 너무 가슴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시대가 지금 동양 사람들한테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Korean American 박주영 저기 본부장님은 저기 한국에서 살아도 제가 생각하는 Korean American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기 proud이에요. 이게 박주영 저기 본부장님이 이런 분이 우리 애터미 같이 하는 게 너무 제가 지금 고맙고 I'm very proud of you. 그래서 그 말씀 하고 싶어 갖고 지금 또 Dream Center에서 그렇게 일하는 것도 제가 진짜 지금 오늘 너무 나도 좀 emotional이에요. 너무 반갑고 너무 저기 영어로 해요 그러면. 네네. 감사합니다. 너무 저기 애터미 떠나서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는 게 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kind words. Yes, together we can do it. 이혜린 사장님. 예. 다음은 저 이혜린 사장님께서 스피치해 주셨는데 우리 팀장님이 너무 이렇게 많이 격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오늘 감동을 너무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혜린 사장님 피드백을 해 주실 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꿈드림 센터를 기점으로 남양주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는 애터미 플러스 세일즈 마스터 이혜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요. 저 지금 손을 원래 글씨를 너무 눌렀어가지고 글씨 조금만 쓰면 손가락이 아픈데 지금 이제 끝나고 알았어요. 손이 저리다는 거를. 지금 막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지금 2장을 넘게 지금 접었거든요. 막 엄청 빨리 막 쓰고 한마디도 안 놓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강의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 저도 이제 하면서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늦어지지? 나는 안 되나? 이런 갈등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고 시스템 안에서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여기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나 이렇게 툭 튕겨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하면서 시스템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 하나에서 하나만 와닿으면 그 힘으로 버티는 그 작업을 해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성공한다는 말을 정말 뼛속 깊이 간직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내 탓이요 해야 된다는 그 말씀. 돈이 안 돼도 나로 인해서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서 판매가사가 되고 싶으면 거절을 즐기고 리더가 되고 싶으면 억울함을 즐기라고 하셨잖아요.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정말 그렇게 재밌는 거야? 너처럼 그렇게 웃으면 살 수 있는 거야?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써니 팀장님. 네, 아까 손 흔들어 주셨죠?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
본부장님 이렇게 이런 미팅에서 만나서 반갑고요. 간혹 이렇게 부여들을 많이 봤는데 박주영 본부장님의 실체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고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아까 저도 이제 여기 제가 미조리 샌루이스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8년 전에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애토미를 알게 됐고 여기 와서 이제 애토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곳에 와서 여기 새로운 미조리 저는 전에는 남부 쪽에 살았어요. 동부 쪽에. 근데 다시 미국 와서 이곳에 살면서 아는 사람이 없고 애토미를 하고 이제 비전은 받고 하는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가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파트너들이 소금을 뿌려도 가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가서 울면서 또 하고 그래도 또 가라고 했듯이 제가 처음에 이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없기 때문에 계속 스판서님하고 전화로 연결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했더니 10번을 가래요. 이제 가고 그랬는데 어느 미장원을 제가 갔어요. 근데 몇 번을 갔는데도 오지 마라 그랬는데 계속 제가 무슨 선물을 하나씩 주면서 이제 갔어요.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정말 들어가기 전에 자존심도 상하고 또 구박을 받을까 했는데 마지막에 그분이 한 번만 더 오면 경찰을 부르겠대요. 경찰을 한국분이었는데 그래서 한 번만 더 오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얼마나 구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스판서님이 왔어요. 경찰을 부른다 그랬는데도 그래도 가봤어요. 그 스판서님을 모시고. 근데 스판서님 앞에서도 아주 굉장히 냉철하게 아주 그냥 무시를 하고 그럴 때 스판서님이 이제는 안 가도 되겠다고 인정을 받고 그들을 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외에는 정말 계속 가서 정말 애토미를 소개하고 노력을 하면 고객이 되고 소비자가 돼서 정말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도록 그런 끈기와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애토미가 안 된다고 어떤 분들이 하면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요. 계속 하면 됩니다. 사진 꼭 나가면 하루라도 나가면 사업자를 만나든지 하루라도 나가면 고객을 만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고 어려움 속에서 하다 보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본부장님 말씀도 많이 도전이 돼서 저나 또 이 자리 있는 분들이 앞으로 계속 애토미나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도구 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100명이 제한이 돼가지고 이제 저희 오늘 젊은 영 리더 사업자분들이 오시니까 제 남편한테 꼭 들어와라 그랬더니 들어왔어요. 근데 100명 제한이 돼가지고 제 파트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 팀장님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이거 창을 꺼놓고 다시 달려가서 옆방으로 이거 내 파트너 들어오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나가라고 또 했다 나가라고 그러는데 왜 나가라고 그러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에피소드 함께 공유합니다. 네, 오늘 사실 인원 제한으로